아, 지금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경기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또 경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인터뷰 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 인터뷰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손익 선수가 아, 그 이유가 있었군요. 손익 선수의 이름이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외국 쪽에서 네. 네, 살다가 들어온 선수인 것 같아서 그렇죠. 자, 양팀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김채연,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조민규, 정재민, 전현빈, 김찬석, 구성준, 정서준, 김광현, 유건, 임상범, 정재호고요. 서울 삼성 썬더스는 잠시 뒤에 라인업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더블 드리블이죠. 네. 라인업 설명할 시간까지 없는 네. 그 촉박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일정이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네. 라인업을 다 짚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이제 경기 시간이 두 배로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일정도 늘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장소도 세 군데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좀 빡빡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문성의 미들레인 에어볼입니다. 자, 아직 선수들이 손끝이 예열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경기 코트 밖에서 몸을 푼다고 풀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몸이 달궈져 있지 않습니다. 자, 오리온의 김재현. 자, 선수들이 확실히 신장도 있고요. 골밑 슛 성공합니다. 출발은 오리온이 좋은데요. 네, 오리온의 김찬서 선수의 득점. 신장이 정말 좋네요, 김찬서 선수.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올려놓습니다. 함수영의 득점. 코트 위에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작아 보이는데 네.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을 해주네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천천히 경기 진행되고 있고요.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구성준 스피드무브 올라갑니다. 하지만 반칙 얻어내면서 자유투 투샷. 지금 예선 경기 앞선 두 경기만 보면 네네. 삼성은 이제 2승을 거뒀고 지금 이제 파울도 얻어내는 장면 나오고 있고요. 네. 구성준 선수의 파울을 얻어내는 장면이었고요. 네, 이제 삼성에서 이제 도움 수비를 하다가 이제 파울을 손을 건드리면서 이제 파울이 된 거죠. 뭐 삼성이 예선에서 두 경기를 가볍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경기에서는 전 모든 선수들이 코트에 나와서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득점도 맛봤었고 네. 다른 한 경기에서 한 10명 정도 또 득점 올렸었거든요. 그만큼 일방적인 경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늘 경기 초반 흐름은 삼성보다는 오리온이 조금 더 낫네요. 자, 스코어는 3-2고요. 한 점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삼성의 공격. 자, 트래블링이죠. 뭔가 삼성이 오늘 이 경기는 조금 초반에는 꼬이는 것 같은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랜드와 KT에 모두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현재 그렇죠. 2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세 번째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소 무리한 슈팅이었는데 연결됐습니다. 내줬고요. 반칙 선언 됐습니다. 삼성이 두 경기 다 54점, 58점 득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네네. 이렇게 경기를 했다는 건 저희들이 이제 이 경기는 다른 경기장에서 일어나서 경기 못 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기록으로 봤을 때 초반부터 확실히 점수차를 벌린 다음에 후반에는 이제 식스맨들을 투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초반에 살짝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구 성공했습니다. 이문성이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켰고요. 구성준 경기를 천천히 리딩하고 있는데 이상준이 끌어냅니다. 그대로 돌파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성공시켰네요. 지금 이제 오리온이 엔트리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책이 나왔고 네. 그 패스를 이제 잘 잘랐기 때문에 득점까지 만들어준 거죠. 1-1 상황에서 침착하게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김재현 내줬고요. 구성준 자, 먼 거리에서 하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다 살려냈습니다. 한 명 벗겨냈고요. 석점 들어갔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인정되지 않았죠? 네, 24초 바이올레이션에 걸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득점으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뭐 리바운드 잡아서 바로 탭패스를 했고 그게 또 네. 3점슛까지 연결한 장면은 좋았죠. 자, 급한 와중에도 한 명을 벗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2, 4초 발리 시간이 걸렸고요. 김진서 선수가 여기서 부딪히는 장면이었는데요. 조금 전 같은 상황에서는 샤클락에 쫓기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블로킹을 예상하고 한번 소개했단 말이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네, 어린 선수들의 플레이지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장신 선수의 싸움이었고요. 뭐 이상준 선수 같은 경우엔 그래도 네. 수비를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키로 선수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김재현 들어갑니다. 올려놨는데요. 터프샷 공격 리바운드. 차주원 밀고 들어갑니다. 다소 무리해 보였습니다. 삼성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박민성이 내줬고 김한준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한준 강민성이 돌파 스피드 무브. 자, 피벗을 보여줬는데 들어가지 그렇죠. 않았네요. 피벗 동작으로 수비는 완벽하게 속였거든요. 네. 네, 슛 동작으로는 마무리 좀 안 됐고 언더슛 레이업으로 들어갔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스텝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저런 상황에서 피벗 플레이는 정말 어려운 기술 아닙니까? 수비를 저렇게 골밑 플레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발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피벗을 동작을 좀 원활하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는 멋진 장면이 나왔던 거죠. 다소 아쉽게 골에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올려놨고요. 지금 플레이는 패턴 플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정해져 있는 움직임에 따라서 패스가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5-5 동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이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 이문성 그냥 밀고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굉장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레이업 성공. 염지훈의 레이업 성공이었고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를 좀 활용하는 득점, 뭐 공격이 좀 나온다면 네. 오리온은 팀플레이로서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민성의 석점은 빗나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패턴 플레이. 아, 수비가 끝까지 따라 붙었는데도 집중력을 네. 또 발휘했네요. 끝까지 부딪히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줬습니다. 3초, 2초 올려놨는데요. 아하, 넘어가 버리네요. 이대로 경기는 끝나겠, 1쿼터는 끝나겠죠. 네, 0.1초 남겨놨는데요. 멀리 던져봅니다. 네, 지금 0.1초 남았기 때문에 네. 들어가도 득점으로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7-7이고요. 지금 삼성이나 오리온이나 양팀 모두 다 조금 약간 대조되는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네. 삼성은 개인기가 좀 더 돋보였고 오리온은 이제 조직력이 좀 돋보였거든요. 네. 1쿼터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상외로 오리온이 선전한 1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리온이 잘 선방을 해줬고요. 삼성의 지금 경기력 앞선 58득점과 54득점의 네. 공격력이라고는 좀 보기 있기 힘든 그런 1쿼터였습니다. 그렇죠. 뭐 쿼터당 한 14점, 15점 정도씩은 올려줬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이제 그 절반 정도밖에 득점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초반에 또 삼성 선수들이 몸이 조금은 무거워 보였었거든요. 네. 1쿼터 지나고 나면 2쿼터부터는 또 이제 몸이 풀리기 시작해서 득점이 또 많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선수들 이제 몸의 예열을 마쳤고요. 네. 2쿼터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번 대회 이제 중등부에서 우승 후보 중의 한 팀이 이제 삼성이거든요. 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또 다음 게임 이제 SK와 맞붙는데 SK와 네. 뭐 조일이 결정전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형들도 라이벌전인데 아우들도 라이벌전이 펼쳐지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반칙 선언됐고요. 슈팅 파울 얻어냈습니다. 박범영입니다. 자, 서울 같은 서울을 연구로 쓰고 있는 SK와 삼성이잖아요. 그렇죠. 또 유소년 농구가 또 활성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팀 중에 네. 하나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네. 양 팀 모두 다 또 분점이라든지 유소년 농구 클럽 지점들이 많아서 네. 다 모여서 이제 평가전을 통해서 대표팀 여기 나오는 대회 출전한 팀을 이제 선발하거든요. 자, 대표팀까지 선발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정말 동기부여가 엄청 그렇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서 우승하는 팀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승과 준우승하는 팀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중동부 같은 경우에는 네. 한 팀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승한 팀이 나오겠죠. 네네. 그렇다면 국가대표는 어떤 성적을 통해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대회에서 자체에서 뽑는 건지 궁금하네요. 뭐 유소년 국가대표는 없겠죠. 네네네. 자, 끊어냈고요. 박범영. 자, 후반전 초반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민성 와이드 오픈 던지지 않고 진입합니다.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구성준 속공 성공합니다. 지금 패스 정말 그렇죠. 정확했네요. 오리온은 신장이 또 이제 리바운드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팀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속공 플레이를 잘 준비하고 나온 걸로 보여요. 여기서 블럭 샷을 당했죠. 염지훈 선수가 파울을 범하면서 자유투 투샷을 삼성이 던지겠습니다. 자, SK와 삼성이 붙는 경기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뭐 흐름을 봤을 때는 오늘 이 네, 경기가 이제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오리온의 반격이 네. 그렇죠. 거셉니다. 오리온이 만약에 삼성을 잡는다 그러면 네. 삼성 오리온도 지금 1승 1패로 기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결선 진출팀 상황이 이제 혼전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아. 또 한 번 반칙이 불렸습니다. 지금 핸드볼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공을 넘어갔죠? 네. 공을 이제 어느 선수도 이제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핸드볼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오리온의 공격권이 좋았습니다. 네. 자, 유소년 농구 대회지만 정말 관중들도 많이 찾아오셨고 부모님들도 많이 찾아주시면서 열기가 보통 열기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보게 되니까 네. 정말 선수들의 기량도 뛰어나고 정말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 경기에서 이제 득점이 조금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만큼 치열한 경기가 또 펼쳐지고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은 우리 유소년 선수들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시켰고요. 염지훈 선수 자유투 2구 던지겠습니다.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볼 살려냈고요. 빠르게 갑니다. 함수영 내줬고요. 부딪히면서 인앤아웃. 정말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슈팅이 많네요. 그렇죠. 저런 게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 삼성이 앞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네. 저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박빙의 선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저렇게 부딪히면서 올라가는 연습을 많이 하나요, 선수들이?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제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몸싸움이 네.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몸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저런 게 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 중에 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부딪히면서 올라갔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갔고요. 김한준. 유기적인 패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중등부 경기지만 팀 파울이 7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팀 파울은 여유가 있죠. 양팀 모두 다 이제 3개씩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파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플레이 하는데도 팀 파울이 많은 거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이 있나요? 그렇죠. 파울을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개인 파울은 계속 쌓여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네. 개인 파울은 5반칙 대상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파울은 조금 아끼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슈팅 과정에서 파울이 나와 불렸습니다. 자유투 투샷 선언됐습니다. 이문성 선수의 자유투인데요. 자, 보시면은 관중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네. 1구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제 염지훈 선수가 세 번째 파울을 범했거든요. 네. 염지훈 선수는 이제 지금부터는 파울 조심 좀 해야 되겠죠. 염지훈 선수 파울 트러블에 걸려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핸즈볼인가요? 네, 지금 다시 또 헬드볼 나왔죠. 네. 좀 전에 이제 오리온이 공격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삼성이 공격권을 갖는 거죠.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공격권을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쿼터 끝날 때까지 이제 공격권이 바뀌지 헬드볼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이제 오리온이 이제 공격권을 가지고 3쿼터를 시작하겠죠. 네. 현재 2분 52초를 남겨놓고 있는 2쿼터입니다. 지금 오리온은 뭐 1쿼터와 달리 리바운드에서 조금 더 이제 삼성에게 많이 뺏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리바운드 단속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아 근데 스틸을 해버리네요. 네. 리바운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틀이 나왔습니다. 아예 슛 자체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네. 안쪽으로 지금 오리온이 굉장히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과 오리온의 경기 박빙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득점은 많이 나지 않지만 경기가 치열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도 이상준 선수가 또 3반칙에 걸렸습니다. 네. 양팀 선수 파울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한번 박범영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다섯 개째 팀 파울이고요. 2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7개의 팀 파울을 적용하기 때문에 8개째부터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미들레인지. 자,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고요.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양팀 모두 팀 파울 5개씩인데 시간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지금 1쿼터에도 득점이 조금 안 나왔다. 그래서 네. 2쿼터에는 조금 득점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1쿼터보다 더 득점이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칙 개수만 많아졌고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대회 이틀 차인데요. 스핀 무브에 이은 득점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삼성은 자유투로서 득점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자유투를 또 꼬박꼬박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10대 10 동점이고요. 경기는 1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리온이 이제 파울 트래블에 걸렸습니다. 자, 1구 성공. 지금 대회 이틀 차 경기를 중계하면서 한 번도 팀 파울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중계할 때는 팀 파울 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중동부 경기에서 네. 한 뭐 여덟 번째 파울이 나와서 팀 파울에 자유투 시도가 있었었거든요. 네네네. 초동부에서는 거의 파울이 좀 적었는데 네. 중동부 게임 들어오니까 파울 숫자가 좀 다른 초동부나 중동부 초동부 경기들보다는 네. 파울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아무래도 초동부보다 중동부가에 파울이 많아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그만큼 움직임이 좀 많고 네. 돌파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파울이 좀 많이 일어나고 또 이제 농구를 좀 알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팀 파울 상황으로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제가 집중을 안 하고 있었나 보네요. 팀 파울이 처음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본인이 중계하지 않을 땐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또 경기 막판에 지금처럼 네. 30초 정도 남았을 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만 한눈팔건 아닌 다른 일을 다른 경기 중계 준비하다 보면 놓치게 되죠. 자유투를 꼬박꼬박 넣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유투 1구를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0이고요. 자유투 2구. 2구 역시 실패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26초. 염지훈이 갑니다.
염지훈 내줬습니다. 코너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는데 득점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상준 올라가는데 막혔고요. 라이크로스 지금 이제 4.2초 남았는데 네. 4.2초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오리온스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뭐 이 시간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작전 시간도 하나도 부르지 않아서 충분히 부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지시가 나올까요? 조금 이제 빠르게 어떻게 이제 삼성이 수비를 예상을 하면서 어떻게 네. 빠르게 이제 공격을 펼칠지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하겠죠. 12대10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맞춰져 있어서 뭐 시간이 얼마 좀 남았을 때 이런 플레이를 하자. 네. 정해져 있는 패턴 플레이가 좀 있을 거거든요. 네. 그에 맞춰서 이제 경기를 하겠죠. 이 작전을 써봐라. 네.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작전 시간을 마치고 선수들이 코트로 복귀했습니다. 자, 3.5초에 초가 남았고요. 자, 빠르게 이어받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길게 던졌는데요. 오. 들어갈 뻔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전반이 마무리됐는데요. 생각보다 득점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앞선 두 경기에서 삼성이 50점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 5승 5번은 얘기가 들려서 그런 예상을 했는데 네. 오리온이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반전에 양 팀이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경기에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네. 선수인 것 같아서. 자, 양 팀 라인업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고양 오리온스입니다. 김재현. 자, 선수들이 확실히 신장도 있고요. 홀미슛 성공합니다. 출발은 오리온이 좌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올려놓습니다. 함수영의 득점. 보트웨이 올해는 실패했습니다. 바로 올려놨고요. 지금 플레이는 패턴 플레이라고 볼 수 있나요? 5대5 동점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안쪽이고요. 밀고 들어가면서 올려놨습니다. 이문성 앞으로 길게 내줬습니다. 구성준 속공 성공합니다. 지금 패스 정말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조금 쉽게 이기지 않을까. 자, 양 팀의 이제 후반전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과는 달리 전반전에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팽팽한 승부가 이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네. 어느 한쪽이 팽팽한 승부의 끈을 끊어버리면 네. 한쪽으로 확실히 기울 수도 있습니다. 팽팽이 줄이 당겨지다 보면 금방 잘 끊어질 수도 있죠. 자,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박범영이 따냈고요. 함수영 반대편 내줬습니다. 자, 천천히 경기를 풀어가네요. 자, 함수영 드라이빙 열렸습니다. 함수영의 레이업 성공. 14대10. 지금은 빈틈 공략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리온은 첫 번째 공격에서 약간 자, 염지훈의 미들레인지. 지금 오리온이 첫 번째 공격에서 약간 무리하는 플레이를 하다가 실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 염지훈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아, 득점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자, 곧바로 응수했고요. 볼 패스를 했습니다. 패스가 길었는데요. 볼 경합 강민성이 따냈습니다. 아, 오리온은 동점 만들 기회를 놓쳤네요. 네, 강민성 밀고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았네요. 아웃 오브 바운스. 공격권은 오리온스로 갑니다. 아, 자, 함수영의 레이어. 그렇죠. 스크린 앞에서 스크린 제대로 받고 들어갔고. 네. 그렇죠. 전반 초반에 네. 용수철처럼 올라와서 작은 키로 리바운드를 따냈던 함수영인데요. 확실히 탄력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염지훈 선수도 이제 점퍼를 또 잘 성공을 해줬고요. 네. 삼성의 공격입니다. 함수영. 뭐 오리온은 2대2 플레이를 하다가 실책이 또 나왔습니다. 지시를 했고요. 드라이빙 왼손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 초반에 양 팀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선수가 교체되고 있고요. 15번의 전현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범영의 자유투 1구. 자유투 성공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고 있네요. 자, 2구 지켜보시겠습니다.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스. 삼성의 볼 선언됐고요. 자유투가 뭐 저희들 선수들한테는 무조건 네. 뭐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던져보면 그렇게 잘 되라는 게 또 아니거든요. 어렵죠. 튀어올라서 넣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볼 어디로? 오리온스 볼입니다. 오리온은 지금 다행스럽게 이제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면서 공격권을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네. 리바운드 탄성은 꼭 해야 됩니다. 삼성이 지금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리바운드 좀 많이 따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자, 오리온스가 경기 초반에는 리바운드를 싸움을 잘해줬었는데요. 석점 올라갑니다. 막 걸렸습니다. 에어볼. 현재 시선적으로 보기에는 삼성 선수들의 신장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그렇죠. 삼성 골 선언됐고요. 자, 어느덧 시간이 3분 40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박문성 돌파합니다. 톱샷 들어갑니다. 강민성의 득점. 삼성이 1쿼터에 득점 올리는 방법이 이제 저렇게 네. 돌파 개인기를 활용한 득점이었거든요. 3쿼터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인 크로스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강민성의 플레이. 자, 어려운 자세에서도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작전 타임 선언됐고요. 지금 오리온이 작전 시간이 좀 좋은 게 네. 실책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뭐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라인을 밟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스크린을 거달다가 뭐 좀 움직이면서 스크린 파울, 공격적 파울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슛을 좀 어이없게 던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동작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뭐 동료의 실수를 쫙 안아주고 감싸주고 네. 수비 하나 또 하면 되거든요. 백쿼터에서. 근데 좀 전에 실책이 나왔을 때 오리온에서 조금 이제 선수들끼리 디역테이크 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네. 나왔었는데 오리온에서 작전 시간을 불러서 한번 좀 다독여 주는 부분인 거죠. 자, 스코어상으로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타임을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순간이 이제 조금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는데 한쪽이 뭐 팀 내에서 내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네. 감정적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지금까지 잘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딱 집중력을 또 가지고서 서로를 믿고 경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점을 허용한다면 6점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공격과 수비를 펼치고 있는 양 팀입니다. 함수영 내줬습니다. 커딩 플레이.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아웃 오브 반도만 선언이 됐죠. 네. 계속해서 삼성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삼성 볼이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도 재밌지만 3점 짧았습니다. 많이 나지 않는 경기도 재밌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렇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그런 경기가 되려고 하면 이제 조직적인 수비라든지 뭐 그렇게 좀 많이 나와야 되고 또 이제 중간중간 좀 멋진 장면도 조금씩 나와야 되거든요. 네. 삼성 응원단 쪽에서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자, 돌파! 오! 레이업 성공합니다. 강민성. 자, 강민성 선수가 지금 계속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스코어가 6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흡수합니다. 18대 14. 자, 멋진 득점.
펼쳐졌던 김채현 선수인데요. 강민성 빨리 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스코어를 6점 차로 벌렸습니다. 삼성이 3쿼터 돌아와서 돌파가 살아났죠. 확실히 네, 패턴 플레이를 펼친다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기량으로 득점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내줬습니다. 김찬서 구성준 탑에서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문성. 다시 한번 공이 강민성 선수에게 가죠. 스텝백 던지지 않았고요. 함수영의 돌파 왼손 레이업 적중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은 강민성 선수에게 이제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좀 만들어줘서 네, 1대1을 하게 만들고, 지금 그게 여의치 않았을 때 함수영 선수에게 패스를 줬는데 함수영 선수가 또 그 허점을, 오리온의 허점을 노리고 잘 돌파를 마무리하는 거죠. 자, 코트를 비집고 있는 함수영입니다. 자, 긁어냈죠. 함수영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순식간에 스코어가 10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재치 있네요. 다시 한번 뺏어냈습니다. 박범영이 밀고 들어가서 왼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고요. 끝까지 공을 지켜냈습니다. 함수영 와이드 오픈. 강민성이 던지지 않았습니다. 샷클락 확인을 못했는 모양이네요. 삼성은 그래도 10점 차이로 벌리면서 이제 3쿼터를 마쳤거든요. 네, 승기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죠. 오리온은 그에 반해서 이제 삼성의 돌파를 이제 견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졌고, 네, 그것도 이제 실책 특히 높이에서 조금 이제 열세를 보이면서 득점도 좀 여의치 않아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자, 강민성 선수의 돌파 장면인데요. 보통 유소년 농구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아이솔레이션을 펼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아이솔레이션을 갖다가 한쪽 방향이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양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양쪽 돌파가 다 가능하다라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득점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자주 돌파하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도 그렇죠,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기다 보다 보면 이제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선호하는 방향이 있기 마련인데. 네, 제임스 하든 선수 네, 같은 경우에 아이솔 플레이의 대명사인데, 그렇죠, 고집스럽게 한쪽으로 돌파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 선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돌파한다는 것은 정말 미래가 밝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안쪽에 들어와 있어서 잘 바깥 날씨를 잘 모르겠는데, 요즘같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 이런 실내 스포츠를 관전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농구의 또 장점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선수들의 플레이가 너무 재밌고 박진감 넘칩니다. 네. 이상준. 자, 돌파 통하지 않았습니다. 염지훈 속공으로 이어가는데요. 구성준 부딪히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반칙 선언됐습니다. 김한준 선수의 반칙이죠. 자, 염지훈 선수가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참여해줬습니다. 염지훈 속여냈고요. 하지만 아쉽게 득점에 실패. 빠르게 넘어갑니다. 김한준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김한준의 득점. 삼성이 완전히 돌파로서 득점을, 오리온의 수비를 깨버리면서 네, 승기를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했던 삼성,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염지훈 올려놨습니다. 들어갑니다. 염지훈이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이제 경기는 10점 차. 염지훈 선수도 이제 삼성 선수 수비 두 명을 뚫고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 이제 외곽포 한 마가지 좀 터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외곽포 시도는 좀 많이 없죠. 자, 다시 한번 골밑슛 성공시키고 있고요. 이상준 선수. 자, 아직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구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구성준. 자,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이어갑니다. 이상윤. 탑으로 패스. 박범영이 멀리서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3포인트. 여기서 박범영의 3포인트가 터졌습니다. 빅맨이 3포인트를 성공시켜주네요. 그렇죠. 와, 지금 오리온이 3점이 터져야지 네. 추격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오리와 삼성이 달아난 3점 포를 터뜨리면서 3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31대 16. 점수 차이가 꽤 벌어졌거든요.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1쿼터에 7점. 네. 2쿼터에 5점인가 올렸었죠. 자, 여기 상무 네. 국군 체육부대잖아요. 네. 예, 군부대 군인분들이시죠? 네, 이방현. 네. 예, 지금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방현 부대장입니다. 아, 국군 체육부대 부대장님이시군요. 네, 네. 직접 경기장을 찾으셔서 관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어제도 방문하셨는데 어제 네. 이제 15일이라서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네. 휴일이라서 이제 편하게 복장을 하고 오셨었는데 네네네. 오늘은 이제 근무일이시다 보니까 네. 예, 정복을 이제 제대로 이제 복장을 갖춰서 오셨습니다. 자, 국군 체육부대 원래는 성남 쪽에 성남 쪽에 있었는데 문정동 그렇죠.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이쪽 문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 정말 공기 좋고 산 좋은 곳에 운동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 시설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여기서 네. 군인 세계 군인 선수권 대회가 열리면서 네. 그를 위한 이제 대회 장비 그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들이 네. 다 갖춰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방현 부대장의 말에 따르면 네. 선수촌을 제외한 네. 그러면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모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정말 신식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렇죠. 정말 시설이 좋습니다. 이 체육관도 네. 이 체육관도 보면 이제 보통 한 5천석 정도 규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 또 이제 가변석을 해서 이제 특석까지 만든다 그러면 6천, 7천석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6천석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프로농구를 하기도 충분한 그런 규모의 경기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쪽에 야구장, 축구장 모두 경기장이 좋습니다. 네.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또 지금 이제 이게 국군체육부대 안에서 민간인 선수들이 들어와서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제 군 시설이기 때문에. 네. 군사 예,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김한준이 긁어냈고요.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스코어는 33대 18. 지금 오리온이 점수 차이가 이제 3쿼터 막판부터 점수가 조금 벌어졌을 때 집중력이 흔들렸어요. 특히 작전 시간 부르기 전에 조금 선수들끼리 분열의 조짐이 조금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이 앞선에서 또 나오지 말아야 되는 앞선에서 나온 실책들이 나오고 네. 그 실책들은 바로 속공을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점수를 좀 넣으면서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너무 쉽게 실점을 하다 보니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지고 더 이제 점수 차이가 벌어지니까 더 경기력에 대한 집중이 떨어져서 안 좋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꺾인 모습입니다. 자, 염지훈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내서 1구는 성공시켰고요. 2구 역시 성공합니다. 자, 오리온의 응원단도 표정이 좋지가 않네요. 그렇죠. 김한준 돌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선수들 부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재빠르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서로 또 괜찮냐 물어보고 네. 괜찮다고 얘기하고 저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거죠. 그렇죠. 어린 선수들일수록 더 페어플레이 네. 정신을 지키면서 네. 상대편도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자, 석점 올라갑니다. 깨끗합니다. 박범영의 3점이 또 터졌습니다. 네. 지금 박범영 선수의 네. 네. 코트 위에는 이제 14번 선수와 15번 선수 이상준 선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 두 선수는 쌍둥이입니다. 아, 제가 라인업에서
대강 예상을 하긴 했는데 네. 쌍둥이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 10번에 11번에 함수환 선수, 네. 그다음에 35번에 함수영 선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 선수들도 쌍둥이입니다. 아, 쌍둥이 선수들이 한 팀에 두 쌍둥이가 있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 선수가 이제 간혹가다 보면 있거든요. 네. 뭐 그런데 한 팀에 쌍둥이가 두 명, 두 쌍둥이가 있는 건 거의 보기 힘들죠. 자, 함수환 선수와 함수영 선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중요한 경기에 바꿔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네. 저 정확하게 얼굴 보면 조금 다르게 네.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삼성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자, 삼성도 감시 타임을 가져가네요. 네. 지금 이상준 쌍둥이 선수는 좀 들어갔고요. 네. 함수환 선수는 나왔습니다. 함수환 선수가 네. 나왔군요. 네, 함수영 선수는 아직 배치를 지키고 있죠. 네. 함수영 선수가 오늘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함수영 선수가 앞선에서 네. 스틸을 해내면서 네. 득점을 좀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또 삼성 썬더스의 이관희 선수가 재빠른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틸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죠. 네. 잡아냈습니다. 함수환입니다. 내줬고요. 김준호. 쌍둥이가 한 명씩 나와 있네요. 자, 밀고 들어갔습니다. 왼손 레이어. 리바운드 전재현. 빠르게 염지훈에게. 염지훈 레이어 올려놓습니다. 36대 23. 자,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고양 오리온도 선수를 교체해주고요. 자, 염지훈 선수 오늘 정말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끝까지 열심히 뛰는 모습입니다. 선수들 승패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어떤 학생 체육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오늘 이긴다 그러면 준결승 진출을 거의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기게 되면 3승인데요. 그렇죠. 자, 엔드원 선언됩니다. 자, 끝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한기서 슛 동작으로 인정이 돼서 엔드원 선언됐습니다.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실패. 다시 오리온이 공을 따냈습니다. 내줬고요. 염지훈 던지지 않고 돌파 선택합니다. 염지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치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트볼인가요? 삼성 오리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네, 네, 경기 지금 점수 사이로는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다시 한번 엔드원.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번 김찬서 선수의 엔드원 추가 자유투. 다소 시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하면서 3포인트 플레이 완성했습니다. 나왔고요. 이상윤 돌파 부딪혔는데요. 엔드원으로 응수합니다. 이상윤 지금 근데 충돌 과정에서 얼굴 쪽을 맞았는데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등 쪽이 부딪혔는데 저 얼굴 쪽을 잡고 있습니다. 자, 또 가서 사과를 하고 있고요. 네. 김찬서 선수 괜찮나요? 일단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6.9초를 남겨놓고 있고요. 38대 28. 경기를 뒤집기에는 다소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길었습니다. 염지훈 리바운드. 염지훈 빠르게 가는데요.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현 리바운드. 장준호 골넷까지
하지만 턴오버. 조민규 여기서 또 한 번 턴오버가 나오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4초. 남은 시간은 2.7초입니다. 이제 경기는 어느덧 기울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던져봅니다. 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 종료 38대 28로 서울 삼성 썬더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오유원 같은 경우에는 SK한테 졌었는데 삼성한테 또 패하면서 2패째를 안았고 삼성은 이제 삼성을 거두면서 거의 뭐 좀 더 순위를 좀 계산을 해봐야 하지만 하지만 이제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 삼성 썬더스가 3승을 기록하면서 유리한 구지를 점령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이제 SK와 경기를 갔는데 SK에 이긴다 그러면 조 1위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물론 자. 이제 SK가 지금 현재 이제 전자랜드와 경기를 갔는데 전자랜드를 잡아야 된다는 뭐 가정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음 경기가 또 SK 경기인데요. 그렇죠. SK 경기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가 여기서 승리한다면 사실상 순위 결정전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SK도 이제 2승을 달리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 수훈 선수 맹활약을 보여줬던 함수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영 선수가 지금 자리로 도착했는데요. 자 함수영 선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엄청난 스틸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스틸에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 스틸을 그 노하우를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흘러가는 대로. 네. 자 쌍둥이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함수영 선수가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아 동생이. 동생이. 그럼 형과 어떤 같은 경기장에 나왔을 때 그런 호흡과 이런 거 좋습니까? 아 예 좋아요. 형과의 호흡이 좋다. 네. 네. 오늘 경기 스틸에 이은 결정적인 득점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네. 함수영 선수가 평상시에 주로 주력해서 연습하는 부분은 뭔가요? 그냥 네 움직여서.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냥 팀이랑 네. 연습하고 네 매일매일 하고 그냥 뛰어. 아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렇다면은 함수영 선수가 좋아하는 선수 롤모델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고. 네. 자 그렇다면 함수영 선수의 어떤 목표, 나중에 나는 어떤 선수가 되겠다. 마지막으로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냥 열심히 하고. 네. 수비 잘하고. 네. 그냥. 자 프로 선수 되는 목표 가지고 계신 거죠? 조금요. 네. 그렇다면은 열심히. 네. 함수영 선수 말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경기 좋은 활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훈 선수 함수영 선수 만나봤고요. 저희는 곧바로 다음 경기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